네,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심전도에 대해서 할 거고요.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는 사실 이게 두꺼워서 아시겠지만 사실 거의 한 400장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사실 심전도가 뭐 일단 학교 강의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배우는 건데 사실 그거를 오늘 모두 다 하긴 힘든데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자고 하는 부분은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심전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요령 같은 거 숙지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 먼저 심전도의 기초, 그리고 정상 심전도가 어떤 건지, 요 부분은 조금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원리적인 면들이 들어가니까요.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좀 숙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과 이제 심방 확장, 심실비대, 전해질 이상, 요게 한, 그 다음 2교시 내용이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정맥 내용, 요게 이제 3교시에서 4교시 조금까지 이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할 것 같고요. 부정맥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뒤에 준비되어 있는 퀴즈를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강의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따로 요약을 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붙여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전도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몸의 심장의 대략적인 모습인데요.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몸의 심장은 체순환과 폐순환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고요. 기본적으로 레프트 에이트륨에서, 요 그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레프트 에이트륨에서 체순환의 피를 받아들여서 레프트 벤트리클이 체순환으로 보내고, 이 체순환을 보내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이게 간단한 심장 초음파 영상을 준비해드렸는데요. 여기가 레프트 에이트륨이고, 레프트 벤트리클, 아오르타. 이 동영상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렇게 심장은 리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레프트 에이트륨에서 레프트 벤트리클로 혈류가 흐르고, 다음에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아오르타로 혈류가 먼저 레프트에서 레프트 벤트리클 흐른 다음에 흐르고 있다는 이 규칙성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성을 갖기 위해서는 심장에는 리듬이 필요하고요. 또한 심근이 수축할 때한 번에 동시에 수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심장은 제일 먼저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에서 심장의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요. 이 전기 신호는 이제 컨덕션 패스웨이를 따라서 전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프트 벤트리클들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메이커와 컨덕션 패스웨이, 마이오카디알 셀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덕션 시스템을 간단히 리뷰를 하시면 먼저 SA 노드에서 리듬이 만들어지고 SA 노드에서 만들어진 리듬은 인터노달 트랙을 통해서 전파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AV 노드에서 이 신호가 모아져서 잠깐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 딜레이가 있는 이유는 에이트륨에서 짜낸 피가 한 번에 모여서 벤트리클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잠깐 한 번에 동시에 수축하기 위해서 잠깐 AV 노드에서 딜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 번들, 그 다음에 세프탈,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번들 브랜치와 라이트 번들 브랜치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먼저 AV 노드를 지난 다음에 히스 번들, 그 다음에 라이트 번들 브랜치가 분리가 되고, 그 다음 레프트 번들 브랜치인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세프탈 브랜치가 제일 먼저 분지가 된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세프탈 브랜치가 먼저 분지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요 세프탈 브랜치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QRS 중에 Q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번들은 라이트 번들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세프탈이 분리되고 나서도 라이트 번,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 그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 번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심전도를 깊이 공부하면 아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학생 수준의 심전도에서는 이거는 네, 그러면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관상동맥 질환부터 시작을 해서요. 심방 확장과 심실비대, 그리고 전해질 이상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상동맥 질환은 이제 심전도 시험 문제 중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분야고요. 또 관상동맥 질환 자체가 심전도를 제외하고도라도 굉장히 임상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제 사망률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사망률이 거의 2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고요. 이제 뭐 연예인들 갑자기 뭐 운동하다 급사했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런 원인들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게 관상동맥 질환이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은 내과를 하든 간에 내과를 하지 않을지라도 꼭 숙지해야 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관상동맥 질환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심전도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감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상동맥 질환의 심전도 소견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관상동맥 질환은 스테이블 엔자이나 그리고 언스테이블 엔자이나와 엔스테미 그리고 스테미 그리고 바소스파스틱 엔자이나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바소스파스틱 엔자이나는 간단한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심전도에선 일단은 현재는 논외로 하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블 엔자이나는 이제 코로너리 아트리가 좁아진 거죠. 좁아졌는데 좁아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제 심장이 요구로 하는 혈류량을 충분히 평소에는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는 충분한 혈류량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 시에 유발되는 흉통이 스테이블 엔자이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언스테이블 엔자이나와 엔스테미는 이제 안정 시에 생기는 흉통입니다. 일단은 그 좁아진 혈관, 그 플락이라고 하는데요. 리피드가 쌓여있는 그 덩어리를 플락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플락이 터져서 안정 시에도 흉통이 생기는 경우가 언스테이블 엔자이나와 엔스테미고요. 이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와 엔스테미의 구분은 일단은 임상 증상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고요. 엔스테미는 심근에 데미지가 가서 심근 요소가 상승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스테이블 엔자이나와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는 안정 시에도 흉통이 있다면은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는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흉통 뭐 CPX 등에서 감별을 하실 때 그 엔자이나 심텀이 생긴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임상 증상을 생긴 시점을 물어보는 게 스테이블 엔자이나와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를 감별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언스테이블 엔자이나와 엔스테미는 이렇게 히스토리만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심근 효소가 상승을 하면은 엔스테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미는 이제 플락 럽처가 생겨서 코로너리 아트리가 다 막혀버린 경우가 스테미입니다. 아예 다 막혀버린 경우요.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소화를 못하고 불포화 지방산을 먹어서 소화를 못하면은 이제 이런 마크로파지들이 잡아먹어서 혈관벽, 엔도세리움 내에다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축적이 되면 다음과 같은 리피드 코어가 만들어지고요. 이 리피드 코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플락이란 말을 씁니다. 플락 PLAQUE라고 하고요. 플락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플락이 형성이 돼 있으면은 이제 평소에는 이제 흉통이 없다가 운동을 해서 산소 요구량이 증가할 때 흉통이 생기는 게 스테이블 엔자이나고요. 그런데 이런 플락이 터져 버렸을 때가 언스테이블 엔자이나와 엔스테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져서 아예 다 막힌 경우가 스테미입니다.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제 리피드 코어가 형성이 돼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었을 때 평소에는 괜찮다가 운동 시에는 그 산소 요구량을 충분히 공급 못하기 때문에 흉통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 단계가 스테이블 엔자이나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생긴 플락이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플락 럽처가 생겼을 때 럽처가 생기면 다음과 같이 혈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해서 안정시에도 흉통을 유발하는 단계가 언스테이블 엔자이나고요. 이때는 심근에 이스케미아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좁아진 혈관이 이제 플라틀렛이 어글리게이션이 됐는데 더 어글리게이션이 돼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상태에 머무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코로나리 아트리가 꽉 다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 다 막히는 단계를 우리가 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이 패솔로지를 심전도 시간에 굳이 네, 이제 네 가지 부분 중에 이제 세 번째 부분 3교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부정맥이 이제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부터는 특히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부정맥이 사실 출제 빈도도 제일 높고 사실 심전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정맥의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시험 볼 때 특히 좋은 요령이라든가 출제 빈도가 어떤 게 높다 이런 거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원리 부분은 좀 어려우시고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이해 안 되셔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거 다 몰라도 시험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원리 부분은요. 하지만 이 심전도를 봤을 때 무슨 심전도이다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기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액션 파텐셜이 이제 에이트리움과 히스번들, 퍼킨제 파이버, 벤트리클에서는 다음과 같이 플라토가 있는 양상으로 액션 파텐셜이 만들어지고요. 하지만 이제 SA 노드나 AV 노드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페이스4가 자체적인 기울기가 있는 이제 다음과 같은 다른 모양의 액션 파텐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액션 얘네들은 이제 자동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스스로 뛸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모양이 이렇게 벤트리클과 이제 페이스메커는 다르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부정맥이 발생하는 기전 이렇게 흔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리엔트리고요. 두 번째가 트리걸드 액티비티. 다음엔 업노멀 오토매티시티. 세 가지가 있고요. 이제 리엔트리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이제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리엔트리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셨으면 하고요. 리엔트리가 아 이거다. 오늘 이제 뭐 언제라도 다른 사람한테 옆에 있는 학생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리엔트리의 개념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트리걸드 액티비티라는 개념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리폴라이제이션 시에 이제 여기에서 활동 전이가 아직 그 불응기인데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사실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인 자동능이라는 개념은 사실 자동능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SA 노드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근이 뛰는 그 자동능은 SA 노드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AV 노드나 A2류, 벤트리클은 자동능이 없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름의 자동능을 갖고 있고요. 사실 SA 노드가 잘 안 뛴다든가 SA 노드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SA 노드가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SA 노드가 느려진다든가 다른 AV 노드라든가 에이트륨과 벤트리클에 전기적으로 활성화가 생겼을 때 이들도 빠르게 자동 등을 가질 수 있고 얘네들이 이제 부정맥을 이제 리듬을 리드하는 경우 부정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은 요 세 가지 기전으로 발생을 하고 특히 이제 회기와 비정상적 자동능을 잘 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리엔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리엔트리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두 가지 패스웨이가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전기적으로 절연이 돼 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패스웨이가 있는데 하나는 노멀 컨덕션 빔이고요. 그래서 빠르다. 그리고 패스로직하게 새로 생긴 거는 정상적인 컨덕션 패스웨이가 아니기 때문에 느립니다. 요 전제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원래 요 슬로우 컨덕션 림은 원래는 없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이너스 리듬이 이제 여기 AV 노드라고 가정을 하고요. P웨이브가 아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정상적으로 하나나 있다면 노멀 컨덕션 림을 통해서 여기서 딜레이가 잠깐 됐다가 이제 벤트리클로 전기 신호가 향하게 되는데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으면은 무조건 빠른 정상적으로 갑니다. 정상적으로요. 하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P가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PSVT라고 풀어볼지도 있지만 일단 레이트도 뭐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를 분리해서 보면 여기에서는 T와 P가 분리돼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이 리듬만 보면 우리가 좀 어려운 증례예요. 이것만 보면은 PSVT가 살고 있지만 여러 개 코끼리를 여러 군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쪽 V3 방향에서 보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너스 타키카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심전도 이런 심전도는 놓치시면 안 되고 전형적인 심전도고요. P. 그 P가 여기는 여기 어디쯤 얹혔어요. P 규칙적으로 가고요. R. 일정하게는 Complete AV 블락 수견이고요. 이심전도도 좀 이상한데 보면요. 일단 빨라요. 빠르고 P 모양을 잘 보시면 이 모양이 있고 좀 높은 모양이 있고 모양들이 P의 모양이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세 개 이상의 모양을 갖는 경우 우리가 멀티포칼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다. MAT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건 MAT 소견이고요. 이제 증례 한 7개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레귤러 해요. 그 내로우 해요. PSVT입니다. PSVT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를 더 보고 싶다면은 여기 QRS 다음에 슈도 R이 보이고는 있어요. 학생 수에서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게 보이면은 AVNRT를 의미하는 소견이다. 모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이 심전도는요, 규칙적으로 톱니바퀴가 보이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는 좀 더 명확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런 톱니바퀴가 보이는 경우, 플러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와이드하게 보이면서 레귤러 할 때 이 경우는 이제 학생춘에서는 그냥 이런 경우는 V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와이드하면서 일레귤러 할 때는 AP에 WPW 동반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심전도 보시면요. 데이터 웨이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WPW고요.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 경우 요 심전도 아시겠죠? 와이드하고 일레귤러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AP에 WPW 있는 경우.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쉽죠? 와이드하고 레귤러 하다. 이건 VT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퀴즈까지 다 마쳤고요. 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하느라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각각의 심전도를 이제 답을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반복적으로 심전도를 보시고요. 보실 때 제가 이제 다른 거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테이크 홈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숙지에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은 사실 요 정도 내용 밖에서 국가고시의 심전도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